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키가 크시다. 안녕하세요. 신하네. 모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29 강이슬이라고 합니다. 강이슬? 네. 직업이 뭐예요? 저는 이제 농구 선수고요. 저는 KB 국민은행 소속으로 뛰고 있는 농구 선수. 현역? 네네, 현역이요. 아직까지 그렇게 뛰고 있어요. 근데 인정받은 선수구만. 우리는 고민이 있어야 나오는데 무슨 고민이 있으셔 나오셨겠죠? 뭐 당연히. 제가 네. 김연경 언니처럼 뜰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김연경 선수만큼. 당연하죠. 김연경 선수만큼. 네. 아니, 굉장히 핫해요. 김연경 선수가. 뭐, 너튜버에서도 거의 뭐 100만 구독자 있고. 아, 너튜브 하는구나. 예, 인기도 엄청 많고. 그래, 알지. 예의 식빵 부문사. 맞아! 예의 식빵 부문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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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기할 때도 너무 끼가 많아. 그리고. 맞아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모으는 뭐가 있어. 그냥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왜 끌어모았겠어. 혼자 다 그냥 빡빡 그냥 스파이크 해가지고 독주로 독주하다시피 하잖아. 끌어모은 거 아니야. 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정말 독보적으로 앞서가면은 당연히 김연경 선수처럼 그렇죠. 되죠. 근데 그래. 할머니들이랑 지혜 언니는 저를 처음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소속된 팀이 이제 통합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우승을 결정짓는 경기에서 제가 32점을 넣으면서 우승을 결정했었는데 그리고 베스트 5에도 몇 번 선정이 되고 3점 슛 1등은 이제 제가 최다 수상을 제가 기록을 깼거든요. 왼쪽 사이드로 연결해 줍니다. 강이슬 석점 들어갑니다. 강이슬 석점 넘깁니다.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전면 석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다시 강이슬 오른쪽 사이드. 결국 오늘 다섯 번째 석점 슛 그리고 대기록. 사실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농구 선수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은 없으시죠? 지금 현역 선수는? 왜냐면 요새 여자 농구가 네. 많이 죽었어. 아니 농구문 옛날에 박찬숙 씨가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도 박찬숙 박신자 맞아. 박신자 박신자 나 누군지 몰라. 우리나라 최고였지. 우리는 기억하지. 그 애들이 농구 시절에 아유 대단했지. 그래 아유, 그럼 다 운동 경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는데 각자 이름을 기억은 못해 미안하지만 근데 그게 사실 할머니나 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농구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이 있어 네, 여자 프로농구 팀이 몇 팀이고 맞아, 네, 맞아. 어느 선수가 잘하고 하는 거를 대부분이 몰랐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이제 무슨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혹시 배구 선수야?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키가 크다 보니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여자 농구의 현실이라 저뿐만 아니라 여자 농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겠다. 있어서, 네.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아유, 참 안타깝다. 그러면은 여자 농구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거는 언제 느꼈어요? 아무래도 시청률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하면 관중이나 팬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구 같은 경우는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굉장히 많이 꽉 차요. 이제 인기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근데 저희는 그 팀마다 그 격차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허전할 때도 많고. 소리가 적을 때도 있고 근데 자기는 자기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 왜 남자 프로농구만 활성화가 되고 여자 프로농구는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할머니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박신자 선생님, 뭐 박찬수 선생님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께서 물론 국제대회 성적도 너무 좋았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국제대회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중요한 건 그거야. 맞아요. 성적이 떨어지니까 관심이 멀어지는 거야,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실력이 저희가 떨어지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많이 이제 노출되는 게 적고 국제대회 성적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인기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쁘기도 하고 농구도 또 이렇게 강희슬이가 잘하고 그러니까 얼른 해서 떠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저도 나름 이제 실력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 알아주니까 그럼. 나름 여자농구 부흥을 위해서도 있고 제 꿈을 위해서도 사실 미국에 이제 여자 프로농구 리그에 도전을 하고 왔거든요. NBA? 네네. 도전을 하고 왔거든요. NBA? 네네. 네, 여자 NBA에 도전을 하고 왔는데 사실은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거기서 성공을 하면 어쨌든 조금이나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갔을 때는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아무래도 언어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 제가 조금 아무래도 거기에 스타일이 있고 한국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 거기에 적응을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되고 돌아오면서 좀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좀 힘들었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보통 그런 시스템에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통보를 보통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먼저 통보를 하고 에이전트한테 후로 이제 알려준 거예요. 선방출 후 통보를 하니까 과정이 조금 아쉬웠던 거죠. 저는 에이전트가 신청했구나.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거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서 혹시 방출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떨어진 이유? 그만두라고. 좀 그랬더니. 한참 뒤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소극적이었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극적이라는 건 왜 볼을 다룰 때 네네. 거칠게 방어하고 이렇게 가는 맞아요, 게 좀 소극적이었다는 얘기구나. 네네. 한국에서처럼 하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처럼 옆에 굉장히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주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죽기 살기로서 죽기 살기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한 번 방출되면 다시 또 기회는 없어요? 제가 가고 싶다고 하면은 컨택은 되는데 거기서 불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거기서도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희가 정해져 있잖아요. 뛸 수 있는 나이가. 그러다 보니 이번에 떨어지고 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역시 떨어졌네 이런 이제 반응들도 있었고 댓글 같은 네네. 것도 다 보는구나. 이제 아무래도 보여지니까 근데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치? 그거를 제가 만약에 근데 거기 선수들은 경쟁 사회가 이제 일상이 되어 있어서 그치? 저처럼 떨어져서 속상해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해. 그거야 바로 그거. 네. 그래서 그걸 배워 그런 좋은 마인드를 좀 배운 것 같기는 해요. 좋은 경험이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서른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서른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상관없이 계속 도전을 해봐. 해봐. 해보는 게 나이가 상관없지는 않겠지만 아니야. 선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이 나이에도 노래도 도전하고 또 I can speak 할 때 영어 배우는 것도 내가 우리하고는 다르지. 운동은 몸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영어를 못하는 거는 내가 공을 잘 넣으면 되는 거지. 아니 글쎄 그거는 얘기하는데 운동선수는 나이로는 한계가 있다고 그 얘기는 해줘야지. 무조건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그래도 언제까지 뛸지 모르지만 도전은 한번 해봐. 그래. 아니 나도 그 얘기는 했잖아. 그런데 마냥 있는 거 아니니까 빨리 서둘러라 그러고 싶어서. 눈치 보지 말고 도전해.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도 가기 전에 거칠게 대시하고 뭐 이거 하는 거를 연습을 해. 네. 그래 김연경 선수 말 잘했네. 그렇죠. 거칠잖아요 거기. 김연경 선수 딱이네. 그거 배워 롤모델. 그래. 거칠게 그냥 그렇죠. 김연경 선수하고는 이렇게 거래가 없어? 친하지 않아? 안 그래도 제가 팀을 옮겼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언니가 연락이 왔었거든요. 잘하고 있냐고. 근데 그때 제가 좀 많이 못하고 힘들 때여서 언니는 힘들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더니 언니가 이제 뭘 그런 걸 부담을 가지지 말고 네가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 이제 대우를 받고 간 거니까 잘 자신 있게 네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그래 언니는 정말 그러면 인정받는 선수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소심하지 말아.
나도 김연경이가 될 수 있다.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똑같은 얘기야. 우리도 뭐 같은 거 연기할 때 뭘 봤잖아. 그러면은 왜 대본이 다 좀 어떤 건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잖아. 그러면 아우 이거 나 어떻게 하지? 이거보다는 뭐 이까진 거 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더 갖고 들어가는 게 반은 이기고 들어가. 뭐 그래. 내가 필요하니까 거야. 선택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더 중점을 마음을 해. 단단하게 먹는 게 반은 이미 까고 들어간다는 얘기지.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셨다. 진짜. 알았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연경 선수 얘기했으니까 그 선수가 엄청 끼도 많고 뭐 예능도 잘하고 하니까 우리 이슬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인기든 뭐든. 근데 제가 운동만 해가지고 뭔가 자랑할 만한 개인기는 요새 없지만 요새 운동선수들 노래 잘하더라. 잘해 맞아.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전혀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여기 나온다 그래서 공을 가지고 조금 준비는 해봤거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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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아유, 전부 다 요새 이쁘다니까. 박자 맞춰서 한다. 웨이브! 많이 뻣뻣하긴 한데 뭐, 웨이브 좋아요. 와, 좋다. 많이 뻣뻣한데. 아, 기름칠을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런 걸로 너트브를 해. 그런 걸로 너트브 해면 재밌잖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자기는 너트브 해? 저는 아직 안 하는데. 그러면 저기 김연경 씨처럼 너튜브 같은 걸 해봐서 한번 홍보를 해봐. 그래. 그러면 어떨까? 채널을 만드는 그래, 것도 괜찮겠다. 그것도 괜찮지. 근데 사실 그거를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요즘 자기 PR의 시대다 보니 개인을 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들어서 할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컨텐츠를 할지 조금 신선한 아이디어로 이게 농구 선수가 농구하는 컨텐츠 올리면 재미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기발한 거. 우리 예쁜 이슬 선수가 연애하는 거. 연애하는 거. 이런 거 잘해. 그게 농구랑 그러니까 요즘 너트브는 뻔하지 않아야 돼. 아, 그래? 농구 선수인데 연애도 잘해. 키 큰 농구 선수는 어떤 키의 남자친구를 만날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연예인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어봐. 빨리 안 그래 맞잖아. 유명한 사람 한번 사귀면 이슈가 되니까. 맞죠? 그런 콘텐츠가 또 되더라고. 아 정말?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얼른 해봐. 이제 강의실 나오면 열심히 볼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튜브 제목 생각났어요. 강의실과 처음처럼. 강의실과 처음처럼. 괜찮지 않아? 언니. 두 개가 같이 쎄잖아. 이런 센 걸 좋아해요. 강의실과 처음처럼 어때? 요거 진짜 나중에 써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내 이름 진짜 잘 지어. 우리 채널 내가 졌어. 아, 그렇다. 딱이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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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뭐 이슬은 처음처럼. 그럼 혹시 제가 너튜브를 하게 되면 할머니들 초대하면 한번 당연히 여자 그 농구를 갖다 홍보하는데 조금 이륙할 수 있을까요? 일정 한번 오늘도 일정했어. 제가 그럼 다음에 더 유명해져서 꼭 할머니들이랑 언니에게 지금도 찾아 유명한데 뭘 더 유명하게. 유명해졌어 이미. 이 선물 좀. 선물 아 문으로 아 문으로 들어와? 예. 선물이 뭔데 문으로 들어와? 선물 주세요. 오. 뭔 선물이야? 오 감동이다. 준비했어. NBA로 가보라고. 월드스타로 가라 이거야. 아이고 우리가 좋은 그래, 선물 좋네. 그래. 감동이다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도전해. 꼭 도전해. 거실에다 해놓고 체면을 걸어. 꼭 가야지. 꼭 갈 수 있게. 여기서 화이팅해.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한국 농구를 전 세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꼭 지켜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